돈츠 돈츠 돈츠랄라. 돈츠, 동화책에 들어갔다 온 거야? 뭐 하고 왔어? 아무것도 아니야. 펀트랄라, 돈트랄라, 피터팟 퍼즐링. 오늘의 이야기는 I want a nice pattern. 오늘도 평화로운 동물 마을. 동물들은 한데 모여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. 그러게, 무슨 재미있는 일 없나?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우유처럼 새하얀 동물이 한 마리 걸어오지 뭐야? 우리 마을에 저런 동물이 있었던가? 아니, 처음 보는데. 새로 이사 왔나 봐. 새하얀 동물은 바로 젖소였어. 젖소의 무늬가 사라져서 다들 젖소인 줄 몰랐던 거야. 젖소야, 무늬는 어디 갔어? 그게...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무늬가 다 사라져버렸지 뭐야. 너희가 내 무늬를 그려주면 안 될까? 잠깐! 돈츠! 설마 또? 맞아! 내가 마법의 지우개로 젖소의 무늬를 지웠지. 그래서 내 덕분에 재밌는 일이 생긴 것 같지? 그건 그렇지만, 아무튼 마침 심심했던 동물들은 젖소에게 무늬 그려주기 대회를 열기로 했어. 1등을 한 친구에게는 맛있는 케이크와 신선한 우유를 주기로 했지. 다들 열심히 그리는걸? 우리도 참여해볼까, 돈츠? 각 모양을 정해진 색깔대로 칠하면 돼. 예쁘다! 그럼 다른 동물들이 뭘 그렸는지 보자.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하트. 다양한 무늬가 그려졌어. 이 중에서 젖소는 어떤 무늬를 고를까? 1등은 바로 이 무늬야.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게 분명해. 고기와 같은 무늬가 어떤 건지 찾아보자. 맞았어! 바로 하트 모양이야! 젖소는 1등을 한 토끼에게 케이크와 우유를 건네줬어. 하지만 1등을 하지 못해 시무룩한 다른 동물들의 모습도 보였지. 그래서 젖소는 1등을 다시 정하기로 했어. 1등은... 설마 다 같이 1등이라거나 그런 결말은 아니겠지? 1등은 모두 다야. 모두 마음에 들어서 어느 하나를 고를 수가 없는걸. 맞았어, 돈츠. 역시 돈츠도 모두 잘했다고 생각했구나. 그럼 마지막으로 퍼즐을 하나 더 풀어보자. 정답이야! 그림 대회에 참가한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여. 동물들은 다 같이 젖소의 몸에 무늬를 하나씩 그려줬고, 젖소와 친구들은 사이좋게 케이크와 우유를 나눠 먹었대. 정말 잘 됐지? 잘 됐긴. 모두가 1등이라니 너무 시시한 결말이야. 그보다 돈트, 멋대로 동화책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바꿔버리다니. 안 되겠어. 마법의 지우개는 당분간 사용 금지야. 뭐? 그런 게 어디 있어, 펀츠!
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?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. 노카우, 젖소. 드라, 그리다. 서클, 동그라미. 스퀘어, 네모. 트라이앵글, 세모. 하트, 하트 모양. 패턴, 무늬. 잘했어!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!